목이 너무 아픈 관계로. 살벌하다. 아, 살벌해도 어쩔 수 없어. 머리만 다시 묶죠. 지금. 목디스가 너무 아픈 관계로 꺾꼬지를 오래 안 만지면 할게요. 아, 꺾꼬리. 피가 돌리고 더 아프거든요. 보이나? 아, 이빨 올리고. 아, 또 목이 아파. 지금 발목이 아파. 여러분들, 목 디스크 너무 아파요. 괴로워. 너무 괴로워. 할 일도 많은데, 너무. 그럼 어떻게 해? 뭐가 어떡하지? 2월 매주 토요일 노아 임마누엘 교회 둘째 주 빛 가운 교회 셋째 주 상륜 교회 넷째 주는 패스 커뮤니티 교회로 오시면 토요일 날 불사 지를 수 있어요. 아, 목 아파. 넘어갈게요. 아. 아, 발 목 아파. 아, 목이 너무 아파. 저옷 엄청 많죠? 제가 20대부터 디자이너 생활을 해서 옷이 되게 많아요. 정리가 안 돼요. 아, 정리가 안 되는지 말인지. 또 우리 아들 등장하기 시작한다. 또 우리 아들 등장하기 시작해. 저 밖에 또 나왔다, 저거. 궁금하시죠? 아이고. 아, 아, 목 아파. 그럼 들어오지 마, 씨. 야, 그럼 들어오지 마, 씨. 나 어떤 열 많이 받았어.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엄마! 들어오지 마. 열 받게 하지 마. 준아! 방에 들어왔어? 뭐하러 해? 스트레스 받을 때 책이야. 형광등 불은 언제 갈아주려나? 내가 갈아야지. 장로의 시내 저기 사진전 가서 찍서 왔어 이 시집. 아, 너무 이쁜데?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사온 이 하루라는 이 시집은요. 박노해 시인의 사진 에세이래요.
서부제기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내하며 박내 시인이 20여 년에 걸쳐 기록해온 유랑노트이자 길 찾는 이들의 가슴에 띄우는 두꺼운 편지 박노의 사진 에세이 시리즈가 출간되었다. 그첫 번째 책은 하루 하루라는 광활한 제목 아래 11개 나라의 다양한 하루가 37개 점에, 그러니까 37점의 흑백 사진과 이야기로 펼쳐진다. 매일 아침 들꽃을 꺾어 성수에 바치는 소녀의 하루부터 폭음이 울리는 땅에서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고맙고 눈물 나는 그런 하루까지. 하루의 경이를 일깨우며 나의 하루의 선물이 되어줄 책, 나는 하루하루 살아왔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내하며. 라는 박노의 시집의 시집이래요.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그러니 그대의 사라지지 말아라. 이 책도 여러분 시집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안 나왔지. 제가 읽어볼게요. 시를 읽고 울어본 적이 없다면, 시를 읽고 꿈꿔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다. 영혼을 뒤흔드는 시의 정수를 만날 시간. 박노의 시인이 12년 만에 펴낸 시집에는 표지만큼이나 붉은 304편의 시가 담겨 있다. 저항과 영성, 교육과 살림, 아름다움과 혁명, 그리고 사랑까지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마다 어디를 펼쳐봐도 좋을지. 2010년 출간 이후 입소문만으로 이 책을 구입한 5만 독자가 증명하는 감동. 희망은 단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그러니 그대에 사라지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다시 나를 살게 한다. 이 시집도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시집은 사진 않고 빌려 읽었거든요. 근데 진짜 부끄럽지만 엄청 많으셨네요. 저는 그첫 번째,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이거 두 번째인데. 이걸 갖고 있어야겠네. 너무 멋지다, 이 양반. 이책 제목에 있는 책 제목이자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목이 너무 아파요. 읽어볼게요. 하루. 여명은 생의 신비다. 밤이 걸어오고 다시 태양이 밝아오면 오늘 하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짐을 진 발걸음은 무겁고 느리지만 이 삶의 무게에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할 힘이 생겨나느니 나는 하루하루 살아왔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내하며. 이 그림 있어요. 사진. 이 책에 저기 사진 있는데 제가 엽서도 있는데 잠깐만요. 엽서 가족이 뭐가 크니까 제가 이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딨지? 아따 이 오빠 또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 어디갔어? 이거 아닌데? 이게 그 사진 전그 라카펠라인데 가면 다 붙어져 있어요. 이거는 인내호수, 이거는 몽골. 여기였지. 너무 멋지다. 그대는 걱정하지 마. 어디 갔어? 노래합시다. 그대 뭐였나? 이게 하루였나? 아닌데 이게 맞나 보다. 물길으로 가는 여인 세 명의 사진.
아, 영어로도 잘 적혀있네요. 너무 괜찮다. They break is life's mystery. When night comes, walking then the sunrise again. A new life begins. As they dance in the Highland, 이게 뭐지? 아, 에티오피아? 아, 에티오피아가 이 발음이 아마 에티오피아가 아닐 거예요. Highland. I return home from a long journey to draw water. With this water, I will wash myself. And 이게 뭘까? 가축 축이라는 목을 축이랄 때 다는가 봐요. Quench and cattle's thirst. My steps bearing such a burden are heavy and slow. But if there is love and hope in the weight of this life's burdens, the strength to endure is given. I have ever lived day by day. I am touched, give thanks, endure. 좋다. 그러니까 daybreak is life's mystery. 그러니까 daybreak, 여명은 이제 삶의 미스터리다. When night comes walking, then the sun rise again. 그러니까 밤이 왔을 때, 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걸어가고 나면,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나면 햇빛,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다음 a new life begin,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as they drove down, 아, as they dawns. 하루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고산지대에서 하루가 저물면 I return,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 long journey, 긴 여행을 끝나고 물을 길기 위하여서. With this water, 이 물은 I will wash rice, 쌀도 씻고 자기 몸도 씻고 그 가축들의 목도 축이고. My step bearing such a burden, 나의 발걸음은 아주 무겁대. 그리고 slow, 매우 느리고. But if there is love, 사랑 있고 희망 있다면, 그 삶의 무거움에 대한 그 무게 안에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뭐지? 있다면,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My steps, 그 이렇게 짐을, 어깨에 내 발걸음이 무겁고 슬프다 할지라도, 그삶 안에, 무게 안에 희망과 사랑이 있다면, 이게 감미하는 뜻이야? Enjoy 그 strength. 내가 모르겠다. I have ever lived. 나는 살 거야 매일매일, day by day. I am touched. Give thanks. 나는 감동하고, give thanks, 감사해, endure. 이게 감내할 힘이 생겼다. 그러니까 strength가 힘이니까, 견뎌내기 위한 힘이 주어졌대. 이걸 이렇게 말하는구나. The strength to endure is given. 진짜 공부해야겠다. 진짜 공부해야 돼. 아, 양육 봐야겠다. 너무 지루하시죠? 끌게요, 여러분들. 푹 쉬세요. 저도 푹 잘게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친 하루 고생 많으셨고. 뭘 줄게요. 천년이 나왔던 그 마녀다, 이야. 안녕히 주무세요. 우선 꿈 꾸고 싫은 거 아니죠? 제 얼굴 보고.